이거 전골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 네. 전골 마무리는 또 볶음밥 아니겠어요? 응? 저도 해주나 여기? 뭐 있다고 들었어요. 사장님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주문해볼까요? 네. 먹어봐야지. 네. 사장님, 예. 그 이 전골 볶음밥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볶음밥 그러면 해주실래요? 네, 해드릴게요. 네. 예, 잠깐 영을 그럼 들고 가야 돼요. 네네. 예. 네, 무침, 네. 무침 포장해 주세요. 이거를 홈쇼핑으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수육 밀키트. 집에서 살짝 데펴서 먹게. 어? 벌써요? 만들어 놓고 렌즈 돌리신 거예요? 오리지널 참기름. 네. 오. 불 올릴까요, 저거? 예, 올리세요. 약간 타야 맛이 있어요. 네. 사장님 성함이? 김광택. 그래서 이 광이 나시는. 광이 납니까? 네. 감사합니다. 광이. 이름 그대로 광이 나시는데요. 필러 하신 줄. 필러 하신 줄. 아, 필러 하신 줄 알았다고요? 네. 되게 신기하죠? 개그맨이 어떻게 이렇게 못 웃기나. 그런 눈빛인데요? 흑염소집은 뭐 두루두루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집들과 사장님 식당의 차별점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난 내 같은 경우에는 네. 도축장에서 딱 보잖아요. 오면 핀불을 탁 빼고 그 다음에 삶아가고 바로 진공포장해요. 아, 진공포장. 네. 삶아서 바로 진공포장해요. 그래가 진공포장이 냉장식이에요. 하루 이틀씩 냉장식에 숙성식이 갖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해갖고 자 수육은 수육대로 분리 다 해놓고 난 뒤에 또 포장을 해. 진공 포장을 해. 네. 내가 진공 포장한 지가 이 고기를 개발하면서 처음 한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진공 포장을 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정육점에도 진공 포장 기계가 없어요. 비닐이 전부 다 말아갈 때야. 고기도 전부 다 비닐이 말아갈 할 때인데 그 당시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진공 포장 기계를 썼어. 그래서 모든 우리 집에 있는 고기들은 음식들은 다 진공 포장이야. 그 진공 포장을 20년 전부터 생각해서 막 하셨으면 요즘 밀키트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밀키트 뭐 이런 사슴, 흑염소, 전골 밀키트, 수육 밀키트 이런 거 생각 없으세요? 있죠. 수육은 이제 원래 이제 봄 되면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 밀키트 하실 거예요? 밀키트 지금 이제 염소탕은 돼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 염소탕은 밀키트 네, 돼 있어요. 밀키트. 이제 저기서 이제 홈쇼핑도 해보세요. 홈쇼핑. 서울서 홈쇼핑 좀 하다가 말았는데 홈쇼핑 하셨어요? 예,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말아두신 거예요? 아니면 말았어요? 아니 이제 하다가 말은 게 내가 이제 네. 그만뒀지 그만 네. 그만두는데 다시 이제 거기 흑염소하고 사슴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밀키트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수영 씨도 좀 도와줘야지 얼굴로. 아 그럼요. 몸뚱이는 염소, 얼굴은 저. 몸뚱이 사슴에 저의 녹용을 이렇게 달고. 네. 이제 슬슬 배도 부르신 것 같으니까 네. 오늘 먹은 것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가장 맛있게 먹은 건 사슴 도마 수육입니다. 제 입맛에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맛없는 게 뭐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가장 맛없는 게 뭐였어요? 가장 맛없었던 거 네. 뭐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맛없는 게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 말이 진실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제작진들이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자꾸 저를 테스트해요. 네.
진실인지. 네,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초보양식 특집이었잖아요. 오늘 이 사슴이랑 흑염소 먹고 보양이 완벽하게 됐는지 아닌지. 보양이 됐다. 오, 진실.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네. 보양이 됐다 진실이 나오면 항상 그 식당 수저에 사장님 사인을 받아서 기념으로 가지가거든요. 내가 사인을 해야 된다. 예, 예. 제가 기념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저, 아니 저도 나중에 해드리고. 네, 사장님의 그 사인을.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념으로. 예. 예. 일단 사인해 주시면 제 기념으로. 이 숟가락도 비싼 건데? 네? 내 이름 써야 됩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까? 네? 이름도 써야 됩니까? 편하신 대로 그냥 네, 사인하시면 돼요. 사인하시고 나중에 뒤에 그 인감도장 찍어주시고요. 네. 네, 광택이 나네요. 김광택 사장님 사인 받았습니다. 짜잔! 아, 배부르다. 내가 이 근처 또 검색을 해봤어요. 디저트 괜찮은 곳으로. 예. 근데 뭐 진짜 이게 뭐 섭외도 안 된 곳이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해봐야죠. 걸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걷기에는 좀 멀어. 차 타고 가야 돼요. 예. 차로 선배 차를 저희 추천하면 되겠네요. 네, 예, 내 차를 따라와요. 예. 갑시다. 아유, 아유, 아, 또 요정으로 변신하느라고. 예? 네? 아. 훨씬 요정 같으시네요. 예, 네, 완전. 저번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네. 아, 머리에 피가 안 통해갖고. 오늘도 뇌를 꽉 조여주는데? 선배 말한다, 여기에요? 예. 네, 사과. 사과를 테마로 하는 카페예요. 네. 그럼 저희 혹시 모르니까 기다릴 테니까 섭외 되시면 저희 네. 좀 불러주세요. 저희 알겠어요. 네. 해보죠.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뭐 디저트 먹는 거 촬영 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예, 네, 촬영. 오케이입니다. 역시 네. 다르네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여기 뭐가 제일 유명해요? 저희 사과 농장이라고 하고. 아 사과 농장. 네, 사과 파이 사과 주스가 시그니처가 사과 파이예요? 네, 사과 주스가 제일 아 사과 주스랑 사과 파이 하나 주세요. 네. 아무데나 앉으시면 돼요? 네, 안쪽에. 네. 여기 앉아서 먹어야겠다. 아유, 아이고, 다행히 여기 손님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다.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가. 내 꿈이 천사야. 근데 되게 잘 어울리네. 근데 뭔가 분장이 다 잘 어울리시는 느낌. 원래 내가 코스프레 전공이에요. 오 파이 사과 착즙 100% 사과. 아, 먹어보겠습니다. 자 빨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 드셔요? 짜잔 사과. 응? 뭐야? 야, 인공의 그 맛이 전혀 없어. 완전 리얼로. 아, 리얼. 아, 진짜 제대로네. 오늘은 제대로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후식. 아. 보양이 제대로 나왔어.
예, 네, 오늘은 고향의 날. 사과파이도 한번 먹어봐야지. 짜잔.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거 이름? 애플? 애플 크라운. 애플 크라운. 왕관이네, 왕관. 그쵸. 어? 사과 왕관. 내가 왕관 썼지. 달지 않은데 건강한 그 느껴져. 보통 인공적인 느낌이 없어요? 인공적인 그 향 이런 게 없이 보통 이런 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단 거 안 드시려고 한다고.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과의 단맛이라? 설탕 이런 단맛이 아니라? 나 같은 MZ들이 좋아하는 맛이야. 선배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달달한 거. 아, 단 거. 달달한 거.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여기 만약에 촬영 허락 안 났으면 저희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제대한 부대 가려고 그랬어요. 분단장한테 DM 보냈지. 오늘 촬영 가능? 싹 가능? 군단장님 싹 가능? 군단장님 촬영 가? 촬영 안 돼요? 극혐. 아, 이렇게 카페 오면 너무 좋아. 한숨 잘 테니까 가세요 이제. 나 한숨 자고 와. 진짜 가요? 네, 가세요. 아, 좋다. 진짜 가요? 가세요. 다음 촬영 때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날라가. 야, 진짜 피곤한 날씨네. 갑자기 또 바람이 불어. 아우. 숟가락이 비싼데 큰일 났어. 숟가락이 어우 비싸. 예. 묵직한데요? 비싸요. 예.